심장병의 원인인 강아지 기침, 완화 방법과 기침에 좋은 음식 상담. 수의학 박사 닥터 M의 강아지 119.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인 12세 말티즈인데요. 몇 달 전 스케일링 직후 신부전이에서 상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약 먹이라고 했지만 약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자연치유로만 관리해 보려고 알아보다 강아지 심장영양제 닥터M 하트 플래티늄을 알게 돼서 현재 4개월째 먹이고 있어요. 심장약은 안 먹이고 있지만 아이는 다행히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근데 기침은 다른 보조제들과 병행해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기침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서 호흡기 영양제 닥터의 마티 골드를 추가해서 먹여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럼 에센셜과 슬리퍼리 엘림을 닥터M 하트 플래티늄과 함께 급여 중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인데요. 식리관리, 비만관리, 심장영양제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 등을 통한 관리로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거나 억제하면서 기침 등 관련 임상 증상을 완화해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질병이 강아지 심장병입니다. 강아지 심장병 진단 후 심장영양제 닥터M 하트 플래티늄을 먹여 나름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심장병의 특성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심장병이 조금씩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기침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강아지 기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호흡기 영양제를 먹여보는 것입니다. 강아지 호흡기 영양제 닥터M 하트 골드는 기침의 원인이 되는 호흡기도 내 분비물 생산을 억제하고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호흡기도를 넓히며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그리고 닥터M 하트 골드를 먹이신다면 롱 에센셜이나 슬리퍼리 엘름은 먹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강아지 기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지만 닥터M 하트 골드에는 이들의 효능을 다 커버하는 것은 물론 기침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비만은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면 체중을 좀 감량하시고 심장영양제 닥터M 하트 플래티늄과 호흡기 영양제 닥터M 알티 골드를 함께 먹이시며 강아지 기침 상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기침이 자꾸 악화된다면 부작용 리스크는 있지만 심장약 사용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